1.8 수능을 보기 직전에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아, 그때 예. 지진 때문에 일주일 미뤄졌었어요. 정확합니다. 네. 제 마지막 수능이었는데요? 오, 제 첫 수능이었습니다. 이것도 운명 아니에요? 어? 승현 씨. 네. 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승현아? 왜? 아, 승현. 그 신전 떡볶이 좋아한다고 그랬어? 엽떡 좋아한다. 엔수의 신 41화입니다. 어느덧 엔수의 신 콘텐츠가 총 48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할 만한 사람 다 했어요. 오늘의 엔수의 신 주인공도 굉장히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신데요. 바로 2022년 미스코리아 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부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입시 이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J-팍인데요. 미스코리아라는 화려한 이력 뒤에 숨어진 그녀의 이 기묘한 입시 사연 지금부터 바로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 승현 씨. 네. 그 엔수의 신 41화 주인공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스코리아 진 이승현입니다. 승현 씨. 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몇 학번이죠? 19학번입니다. 제 후배네요.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이승현 씨는 좀 어떤 사람이었나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평범했다고요? 네. 혹시 그 고향이 어디신가요?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40화 출연자였던 백윤성 님도 광주광역시 출신이었는데 광주가 공부에 좀 뭐가 있네요. 거기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오셨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은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나요? 네. 시영제 출신. 시영제? 아, 시에서 내가 짱이다 공부로? 짱들 중 한 명?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죠? 그 무슨 영재 시험을 봤어요. 영재 시험이요? 네. 그 당시가 중학생 때였나요? 고등학생 때였나요? 초등학생. 그때 당시 시험은 좀 기억나요? 아, 약간 어떤 식이냐면 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뭐 이런. 중고등학교는 공학을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 여중여고를 나오셨나요? 중학교는 공학을 나오고 예, 예. 고등학교는 여고를 나왔어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는 시험을 예. 봐서 들어가는 중학교였어가지고. 그래요? 네. 호남 36중이라고. 호남 36중이요? 네네. 중학교 때 그럼 공학 다니고 나서 네. 이제 여고로 가잖아요. 네.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냥 남들이 가는 고등학교로 그냥 들어갔나요? 네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당시에 뭔가 어디 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바로 하셨나요? 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 원하는 대학교가 그때부터 있었나요? 서울대를 가고 싶었죠. 몇 등급이었나요? 2점 후반대에서 한 2점대? 네, 네. 내신? 네, 네. 2점대였어요. 내신이 2등급이라고 하면 전교 1등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반에서 2등이거나 잘 보면 1등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고3 때 어느 정도 선생님한테 서울대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내신으로? 아니요. 아, 수능으로? 네네네. 뭐... 그렇다면 고등학교 3학년 승현님의 모의고사 성적이 꽤나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당시 한 평균 몇 등급대였습니까? 1등급. 전부 다요? 거의. 3까지 받아봤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고3 때요? 네. 그렇다면 뭐 좋아하는 학과 어디 가고 싶었다 이런 게 고등학교 때 있었나요? 그때는 좀 예. 언론정보학과 쪽을 생각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언론정보 이쪽. 아, 미디어 쪽이요? 네네. 아,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방송이나 언론 이쪽에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성적은 고3 때 팍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고1 때부터 그냥 전국형 모의고사 보면 괜찮았나요? 계속 괜찮았어요. 고3 때 되어서 좋은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시를 쓰지 않았나요? 아, 하나 썼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어디 썼나요? 서울대요? 연대... 연대요? 네. 연대 무슨 전형을 썼습니까? 수능 후 논술 전형으로. 수능 때 서울대 성적 나오면 바로 제끼겠다는 심보였나요? 네.
네. 그리고 18 수능을 보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8 수능을 보기 직전에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아, 그때 예. 지진 때문에 일주일 미뤄졌었어요. 정확합니다. 제 마지막 수능이었는데요? 오, 제 첫 수능이었습니다. 이것도 운명 아니에요? 어? 그렇다면 그 일주일간 뭐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에 있던 친구들이 다 나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울분을 토하면서. 그러고 생윤이랑 사문 이런 사탐 과목에 더 집중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휴지통에 버려졌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사탐 문제집들을 수험생들이 다시 걷어가서 사탐을 열심히 해서 사탐 그 등급 컷이 올랐다는 또 소문도 있는데요. 제2호까지 보셨나요? 아랍어 봤습니다. 아랍어를 본 이유가 있을까요? 점수 따기 쉽다고 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심이 돼가지고 인강을 돈 주고 본 게 없었는데 예. 아랍어만 인강을 오? 돈 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문과 입시에 있어서 제2외고를 선택하고 아랍어가 가장 큰 득세를 펼쳤고 베트남어가 한 해 정도 아랍어를 추월했다가 다시 또 아랍어가 득세를 했었는데요. 인강까지 들었으면 자기소개 정도는 아랍어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살라이 말라이꿈 아나 키타분 쿠리아툰. 미스 유니버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랍어로요? 아랍어는 또 인강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다른 과목들은 좀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거의 수능 특강이랑 예. 기출문제 학원이나 인강은 따로 안 다니셨나요? 인강은 뭔가 오답이나 모르는 게 있을 때 EBS를 받고 아 정말로요? 네. 예. 학원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학원 다니다가 네. 고2, 고3 때는 안 다녔어요. 네, 거의 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자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네. 그럼 하루에 그 당시에 순공 시간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현역 때는? 0시간일 때도 있었고 0시간이요? 네. 그날은 뭐 했나요? 그냥 놀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승현 씨는 놀 때 뭐하고 놀았나요? 고3 때? 저는 떡볶이를 먹고 어떤 떡볶이 좋아하세요? 엽떡.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18 수능 성적이 떡볶이 때문에 낮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성적은 어떠했나요? 국어 하나, 수학 두 개, 사문 하나 틀렸습니다. 아 그럼 전 과목에서 네 개 틀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수능 후 논술로 신청했었던 연세대는 가셨나요? 네. 당시 서울대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긴 했네요. 그쵸. 그리고 수능 후 얼마 안 돼서 연세 논술 갔군요. 네. 그 백양로를 걸어갔죠. 오토바이 탔던 것 같은데? 아니 뒤에 오토바이... 뒷자리에. 아 누가 태워줬어요? 모르는 아저씨. 아 시간 늦을 뻔했어요? 네. 아니 그때 사람이 예.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차를 타고 가다가 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서 갑자기 부탁을 해서 그분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연세 논술 보셨는데 어느 학과인지 기억 안 나요? 언론? 아 그때도 언홍령? 네 맞아요 맞아요 언론 홍보 영상학과였을 거예요. 뭐 인기가 많은 학과입니다. 붙었나요? 당연히 떨어졌다. 논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때 문제를 반박했던 기억이 나요. 아 문제를 반박했나요? 40화 주인공도 그 문제를 고교 과정을 풀 수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연대논술 이렇게 반박을 좀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 연대논술을 보고 와서 이미 떨어졌다는 생각을 직감하셨나요? 네. 정시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갔겠네요. 그렇죠. 이 정시 성적이 되었습니다. 네 개 틀린 상황에서 정시를 썼어야 될 듯해요. 혹시 뭐 가군, 나군 어디 썼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가군은 서강대였던 것 같고 네네네. 다군이 중앙대였던 것 같고 다군은 나군의 고대 영문과. 나중에 좀 성적표가 공개되겠지만 과연 18 수능 네 개 틀린 상황에서 서울대를 썼다면 붙을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쨌든 서울대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있을까요? 그때는 마음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디라도 붙자였고 고대 영문도 붙을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붙기 예. 전까지는 예.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썼었죠. 결국 고려대 영어 영문도 붙고 제 생각에 3승하셨을 것 같은데? 네, 3승하고 장학금 받고 갔어요. 와 대단합니다. 3승을 하고 고려대학교로 진학을 하셔서 이제 18학번으로 얼마나 다니셨나요? 반년 다녔습니다. 1학기. 1학기 때 다니면서 놀았나요? 네. 그때도 떡볶이를 먹고 놀았나요? 그때는 다른 거 먹고. 그때는 뭘 먹었나요? 술?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술도 먹고 그러고 나서 고려대학교를 계속해서 다니면 되는데 이승현 씨는 수능을 한 번 더 보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나요? 서울대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에도 선생님이 계속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본인도 수능 보니까 이거 몇 문제만 더 맞췄다면 인터뷰였는데 이런 생각 하셨나요? 네. 고려대학교, 자 휴학을 했습니까? 네, 휴학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독학으로 하기도 좀 어려울 법도 한데 계속 독학을 했나요? 처음에 재수학원을 갔다가 예. 기숙학원을 갔다가 네. 고등학생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이미 자유로운 물에서 놀다가 갑자기 예. 기숙학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제 나왔어요. 한 몇 개월 단위로 나왔나요? 2주 반? 2주 반이요? 네. 그 뒤로는 어디서 공부를 하셨나요? 집이랑 독서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광주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네, 내려갔어요. 광주에서 두 번째 수능을 위한 여정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해에 그럼 6월, 9월을 보셨어요? 6월은 안 봤었고 네. 9월 때 봤어요. 9월 달 모의고사 성적은 좀 잘 나오셨어요? 사탐이 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까먹은 게 좀 많았어가지고 요즘은 뭐 특히나 뭐 반수하고 재수하는 분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대학 다니다가 반수를 했을 때 성적이 팍 오르는 경우 사실 또 쉽지 않은데요? 1,8 수능보다는 본인이 잘 봤나요? 못 봤나요? 더 못 봤어요. 서울대를 한번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어차피 안 쓰면 버리는 카드인데 그렇죠. 쓰는 게 맞죠. 썼나요? 아니요. 이건 또 왜 안 쓴 거예요? 말할 때도 너무 부끄러운데 네. 제가 입시 정보를 너무 알아보지 않고 예. 무지하기도 했고 거만했고 그래가지고 네. 마감 날짜를 네. 제때제때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2, 3 입시까지 서울대가 약간 한 템포 빨리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울대를 쓰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정말 신기한 것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가 아니라 지금 고려대 경제학과입니다. 고려대를 또 썼나요? 네, 썼습니다. 혹시 그 최초합인지 추합인지도 기억 안 나죠? 경제 때는 예. 추합이었어요. 아, 이렇게 정시를 두 번이나 고려대를 뚫었다니 이것도 좀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학과 몇 학년이죠? 3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네. 휴학 중입니다.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승현 씨의 삶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추적을 해봤습니다. 본인 말로는 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공부도 좀 하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공부 흔적 속에는 그래도 이 대학을 향해서 달려왔던 승현 씨의 흔적이 남아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 공부 흔적 좀 남아있어요? 플래너를 가지고 왔어요. 플래너 좀 열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승현 씨. 네. 이게 뭐죠? 플래너입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플래너고 재수 때 플래너 맞나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플래너 먼저 확인해 볼게요. 평소 잠시만요. 네. 그 고백을 받았나요? 본인 고등학교 때 인기 여고인데요. 넘어가시죠. 아니, 잠깐만. 2017 1월 엄빠랑 K1 볼링장엔 삼겹살 파티. 1월 달은 방학이라 시원하게 놀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서 또 보시죠. 1월 제발요. 미스코리아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한 3월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였나요? 3월 4일부터 볼까요? 3월 3일 국어 EBS 절대문항 끝내기. 3은 영순이 파이널 5회. 그러니까 시중교재를 풀었네. 네네네. 시툭 자의로 다시 공부. 그러니까 사탐 같은 경우에 딱히 뭐 이때도 인강을 안 들었어요? 국어 영어는 진짜 독학이죠. 완전 생독학. 네. 아니 EBS로 했어. 와. 제한 시간 80, 100, 70, 30, 30, 30. 이거는 이게 걸린 시간 쓰려고. 고3 3월부터 하루 공부 시간을 수능 시간으로 맞춘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하고. 네. 학교 수업 들어가는 때잖아. 네, 맞아요. 학기 중에도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했던 흔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월 13일. 상무 경제지문 친구들 앞에 설명. 이거는 왜 했나요? 이 선생님 시간에 예. 승현이가 앞에 나와서 풀어봐라 라고 해서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 공부할 땐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정말 열심히 논 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이렇게 충분히 해도 성적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뜻이 있는 게 예, 예. 약간 이 핑크색으로 한 건 이 핑크색 시간대 했다 이거예요. 아, 시간대를 맞춰서 해야 될 거를 다 적어놓고 순서를 안 정하고 그냥 네. 지금 국어가 하고 싶어 하면은 국어를 이때 하고 이걸 핑크색으로 칠하고 여기를 그렇게 채웠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예, 예. 전 과목을 하루에 한 번씩 다 건들려고 다 미리 항목을 써놨었어요. 정말 그 이상적인 공부법으로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라. 이걸 3월 초반부터 하고 있었다. 수능을 잘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 빙수 먹고 체해서 망함 키읔. 하기 싫다 토나움. 좀 책기가 오래 지속됐나요? 그랬나 봐요. 여기 좀 고등학교 마지막 내신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다. 시험 기간 둘째 셋째 날 게을러지긴 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신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은 것 같다. 평균 85.3 반 1등. 2등과 총점 17점 차이. 자기애가 엄청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학 때는 좀 여유롭게 쉬었네요.
네, 할 땐 하다가 싫으면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백이 있는데 다시금 또 와 이렇게 또 놀다가 다시 하고 아랍어 생기부 대학 수시. 그 당시에는 본인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탄 대체를 제휴학으로 한다라는 게 굉장히 나이스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제휴학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8월 25일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잠에 든다. 내 주인 모두가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벌써 6시간을 잤다. 오늘 독서실도 다시 끊고 야자도 다시 할 거다. 자도 학교에 독서실에 박혀있지 않으면 이 길고 지독한 슬럼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불안해하면서 현실 도피를 위한 잠에 빠졌는 내가 한심하고 너무 싫다. 아니, 8월 25일 날은 본인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순간이었는데 25일은 지금 다 X표시예요? 8월 한 3일간 또 방황했던 이런 일정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고3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시험 성적이나 슬럼프 때 방황하는 여느 학생과 다르지 않은데 정말 할 때 또 열심히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했는가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한 달 전엔 쓸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3 한 달을 보내고 예 이게 뭐예요? 해야 될 걸 다 적었었어요. 야 모의고사 때마다 이 범위도 적고 본인 점수 그리고 좀 중요 포인트들 내 생각에 좀 나왔던 것들 아 이건 내신이네요? 법과정치 생활비 다 있는 거 보니까 시험 공부를 위해서 그쵸 내신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맨 뒷장도 아낌없이 활용해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3 때 치열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니까 진짜 절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수도 봐도 될까요? 네. 서울대학교 1과학번 이승현. 광주에 다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를 꿈꿨던 세 권의 기록들인 것 같습니다. Hey girl, 공부 잘하고 있냐? 뭐 안 봐도 비디오 잘하고 있겠지 뭐. 이건 그 재수학원 들어갔을 때 예. 사귄 친구들. 바로 친목질했나요? 근데 애들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반수생이어서 네. 애들이 엄청 구경을 왔었어요. 사실 그 당시 문과에서 고대에서 반수한다면 거의 1티어이기 때문에 그 학원 선생님도 기대했을 거고 제 생각엔 학원 나갈 때 꽤나 고생했을 텐데 나가지 말라고? 네. 그쵸 잡으려고 했겠죠. 정말 소중한 입결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 이게 처음 네, 3월 3월 모의고사를 쳐본... 아니 다시 뽑아서 풀어봤죠? 네. 아 그래도 이제 커트라인적으로는 다 맞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또 영어 다 또 절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무난하게 1등급 나올 수 있었던 성적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어? 서울대는 왜 또 경영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학교 좋은 과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 10시간 40분. 특히나 공부 시간까지 적는 플래너형 인간들이 이게 과연 실수인지 허수인지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고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생윤 최적쌤 개념 강의 들었네. 네. EBS에 있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 이투 쓴 것 같습니다. 아, 김민정 선생님까지 있네요. 네, 아, 맞네. 이투스 들었어요, 본인. 이 당시에 아마 최혁쌤이 경제까지 했을 거예요. 내가 혹했을 텐데 생윤사문 경제의 법정. 근데 왜 제가 더 잘 알고 있죠? 일구 쓴 건 본인이 지었는데 전문가 일단 알겠습니다. 아 영어 독해 연습 이거 지금 교재가 없습니다. 지금 수특하고 수능 완성밖에 없어요. 영어가 많이 줄었죠. 정말 문과끼리 여러분들 서로 간의 전투를 펼쳤던 이 당시 문과 수능 아 이게 정말 새록새록하네요. 반수 두 번째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식 가훈 일반 전형을 본인이 찾아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얼마나 또 서울대학교에 간절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또 수능에 다가오니까 점점 좀 시간도 줄어들고 플래너에 쓰는 구체성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그죠? 드릴? 메가도 들었네. 그러니까 좀 재수 때는 인강도 좀 많이 들었군요. 네네. 더욱더 좀 수능 성적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자료들도 있나요? 네, 남아있습니다. 왜 이랬어요? 체육대회 했는데 그때 뭐 신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운동복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체육대회 반티입니다. 아, 이게 반티예요? 네. 반티를 왜 노른자로 했죠? 그때 투표로 결정을... 이 당시 풋가머리라는 이유가 뭔가요? 공부의 스트레스를 방출하기 위해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좀 방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1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원점수 기준 국어 98점, 수학 나영 100점, 영어 90점, 한국사 44점, 생윤사문 47, 50. 와 이때도 뭐 영어 한국사 절평 빼면 사실상 전체에서 두 개 틀린 거거든요? 국어 생윤만? 이거 거의 전교 1등일 것 같은데요? 고2 9월 때부터 이미 모의고사적으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고3으로 가볼게요. 아, 2017학년도 4월 고3 학력평가입니다. 국어 98, 수학나영 100, 영어한국사 1등급, 생윤사문 47, 47. 이런 전체에서 3개를 틀린 걸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많이 기대가 되고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정시로 스카이 가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나영임에도 불구하고 100점입니다. 수학. 한두 문제 차이로 갈리는 문과 스카이 정시 해당 연도 4월 때 현역 때 전체 3개 틀렸고요. 이럼 이제 현역 수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승현님의 1, 8학년도 수능 성적입니다. 올 1등급, 제외고 제외. 이게 전체에서 4개 틀린 건데 이 수학 나영 100분이 95가 너무 아쉽네요. 이게 제 생각에 2개 틀려서 92에 1컷이고 맞아요.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수학이 너무 아깝네. 맞아요. 이거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일단 그 당시에 정시 입시까지 가신 분들이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아 이거 정말 아까운 것 같습니다. 최고 성적표죠.
수능 기준으로. 그쵸. 이 뒤에 다시금 고려대학교 재입학을 했던 성적표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갑자기 믿었던 생윤이 조금 배신을 하면서 3등급으로 밀려났고 사회문화 심지어 100분이 99로 1등급 심지어 아랍어도 1등급을 맞으면서 아랍어로 왜 그녀가 자기소개까지 가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정시로 붙은 거 아닙니까? 네. 추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가 절대 만만한 학과가 아니고 오히려 학교 내에서 문과계열 상위로 뽑히는 학과인데 가셨습니다. 서울대에 늘 근접한 어떤 실력은 갖추고 있었음을 시청자분들도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수학이 또 100점도 있었으니까 그 전에. 후회하나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아닌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냥 지금 행복합니다. 그녀는 서떨고가 아니라 그냥 고였습니다. 승현 씨. 네? 그 아까 떡볶이 좋아한다 했죠? 네. 저 떡볶이 좀 사줘도 될까요? 헉, 진짜요? 승현 씨. 네? 사실 떡볶이인데 또 다른 좀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네. 요즘 바쁘죠? 네. 그래 준비했습니다. 그 몸을 챙겨야죠, 비타민. 와! 비맥스. 우와. 잘 먹겠습니다. 네. 비타민 무조건 하나씩 챙겨야죠. 오, 좋아요. 네. 승현 씨. 네. 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승현아? 왜? 아, 승현. 그 신전 떡볶이 좋아한다고 그랬어? 엽떡 좋아한다. 아, 신전 떡볶이 좋아하지. 먹자. 좋아. 엔쇄신 41화 역사는 떡볶이 처음이야. 원래 막 빙수. 무지성 빙수였는데. 오늘 좀 특별히 좀 내가 좀 신경을. 오. 미스 코리아는 지금 언제 된 거지? 2022년 10월 26일에 했어. 너가 지원을 한 건가? 그치. 그럼 전국 각지에서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전국 각 도의 대표를 뽑아서 한 번 더 결선을 한 건가? 지역마다 진선미를 뽑고. 아, 진선미. 그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때는 54명이 합숙을 시작했어. 아, 그러니까 각 그 도의 진선미는 돼야만 합숙이네. 고려대 출신이 거의 그 역사에 몇 명 있다 했지? 지는 아마 한 명일 거야, 내가 알기로. 나 포함 두 명. 미스코리아 처음 지원한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미스코리아 진이 돼야지 하면서 지원을 하진 않잖아, 보통 상식적으로. 나도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같이 대회를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 정말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거야. 너무 능력도 출중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하는 건 더 신뢰일 것 같았어. 아, 나도 저 친구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심이 된 거지. 아, 오히려 하면서 좀 더 진심이 된 케이스. 어떤 걸 시키지 그러면? 최종까지 가는 과정에서? 워킹을 한다거나 패션쇼 준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 노래도 시켜? 아, 노래를 실제로 시키고. 아, 되게 기준이 까다롭네. 순수히 그 아름다움 어떤 이상의 어떤 좀 매력을 좀 표출해야 된다? 그치, 뭐 인텔리전트 심사도 있고. 인텔리전트 심사? 뭐 필기고사를 보나?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질문을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지덕체를 다 갖춘? 혹시 키가 얼마나 되지? 그때 합숙 들어가면 키를 잰단 말이야. 두 번의 기회가 있어. 아, 두 번. 처음에 73.8이 나오고 두 번째 때 73.2가 나왔어. 72 나온 적 없어? 없어. 좀 아쉽네. 이상해. 선미분들은 그러면은 비슷한 나이대야? 그만.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야. 비슷한 나이대야? 그럼 이제 앞으로 이승현의 행복, 혹시 뭐 그려본 청사진이나 좀 있는지? 요즘 그게 가장 큰 생각거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꼭 꿈이라고 해서 직업을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럼 뭐 요즘 세상에 이것저것 또 해보는 건데 지금은 이것저것 하는 중인 것 같고 일단 주어진 걸 열심히 잘 하자. 야, 근데 미스코리아고 이러면 또 졸업식도 자리에 또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럼 내가 그 졸업식 날 갈게. 진짜? 그래. 엔쇄신 41화 202 미스코리아 진 출신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승현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고3이라니 하면서 힘들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럴 텐데 긴 싸움이니까 아까 내 플래너에도 토나움 하기 싫다 이런 게 막 적혀져 있더라고. 그게 다 지나고 보면 결과가 좋으면 미화가 돼.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미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정 힘들더라도 본인이 대학에서 펼쳐질 아주 밝은 미래를 한번 구현해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든 생활 좀 또 참고 좀 좋은 성적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엔소이 40이라 주인공 우리 이승현 양의 앞으로의 인생 파이팅! 파이팅!